성막님 꿈농자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오늘은 일을 안 나갔어요. 또 내일 모레 글패까지 또 교육을 가야 돼서 오늘 잠시 제라늄 삽목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지금 순딩이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레이크예요, 레이크. 나 지금 꽃도 엄청 잘 올려줘야 레이크. 근데 이게 같은 폭인데, 예, 광량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피는 애들은 색깔이 살짝 연해요. 지금 위에 꽃 따야지. 이렇게. 색상이 틀리죠. 살짝. 이게 이제 꽃이 언제 피느냐, 또 광량이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꽃 색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파리 뭐 진하게 잘 들었고요. 오늘 요거 잘라서 삽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꽃을 계속 보려면 삽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꽃대 하나 둘셋넷 요거 얘도 꽃이에요. 한번 꽃이 물기 시작해서 꽃대가 피기 시작하면 계속 연거푸 꽃을 피는데, 만약에 삽목을 하려고 꽃을 자르면 꽃은 축지가 나와서 피어야 되기 때문에 한참 걸려요. 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삽목 길이는 크게 뭐 정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만 5cm에서 7cm. 그래서 여기 이파리가 달랐던 밑에 여기를 잘라요. 그래서 반듯하게 자르는 게 좋아요. 원래 뭐 칼로 잘려도 되고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이제 가위로 자르다 보면 살짝 밑이가 이제 절단면이 으깨진다고 할까? 눌린다고 할까? 칼로 자르면 깔끔하게 잘리고, 칼로 자르는 분도 많은데, 제가 이제 칼로도 잘라보고, 가위로도 잘라보고 그랬는데, 뭐큰 문제는 없어요. 으깨지지만 않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꽃대 있던 뒤 밑에 잘라도 되고, 이렇게. 이파리 밑에를 자르는 게 중요해요. 사선으로 자르지 말고, 직각으로 잘리게. 응? 요 잘린 뒤가 반듯하게 이파리가 있던 밑에 쪽을 잘라서 삽목을 하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대각으로 자르진 않아요. 대각선으로 자르면 절화 꽃꽂이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잘리기도 하는데 물 흡수하는 면적이 많으라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자릅니다. 한번 쭉 잘라서 삽목해 보겠어요. 이파리도 좀 손질 좀 해줄 겸해서 통풍도 좀 시켜줄 겸해서 한번 싹 잘라봤습니다. 여기 이파리들 무거운 거 많죠? 쫙 자르고 50개 잘랐네. 한번 자르니까 한번 삽목하도록 하겠습니다. 59 트레이에다가 상토를 담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미리 좀 뚫어놔요. 이렇게. 삽목을 할때 기왕 꼽아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절단면이 까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구멍을 한번 뚫어 놓고 순을 꽂으면 좀 상처가 아무래도 덜 나겠습니다. 이게 제라늄 삽수 절단면을 보면, 절단 한 대를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이파에 따고, 여기 조그만 거 이런 거 요것도 이제 따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듬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서 꽂으면 됩니다. 요거 이런 거다다 다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프리발근제라고 해서 로톤 가루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발근제 묻힌 걸 구멍 뚫는 데다가 놓고 얘를 살짝 흙을 눌러줘요. 눌러서 절단 부위하고 상토하고 밀착이 되게끔. 그런 다음에 계속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꽂았네요. 이렇게 해서 물 주면 돼요. 물도 바로 안 줘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있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햇빛 안 보게 그늘에다 살짝 놨다가 다음날 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바로 줘도 되고,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잘랐다가 만몇 시간 정도, 세네 시간 이상, 아니면 많게는 하루 정도를 음지다 놨다가 절단면이 약간 수분이 마르면 삽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0일 정도 관리를 하면 아마 뿌리 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은 뭐한달반 정도 되면 이식을 하고, 뿌리는 20일이면 얘가 물렀을지 뿌리가 내렸을지는 20일 정도면 알수 있어요. 20일 정도면 물르는 놈은 물러요. 20일 동안 살아있는 놈은 뿌리가 내릴 확률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삽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